농촌의 미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대한민국 농업 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농업과 농촌을 가까이 할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전시관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람회 현장을 유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6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농업 박람회. 올해 농산물관은 박람회 최초로 시도하는 전시 체험관입니다. 올해는 콩으로 성분부터 품종, 역사 등 시식과 체험을 통해 전략 작물로서의 콩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곳은 곤충산업관. 핑크와 하늘색 등 다양한 색깔의 누에도 구경하고 식용 곤충도 먹어볼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나만의 곤충 모형 만들기에는 모든 정성을 쏟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다양하게 대한민국 농업에 대해서도 알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내년에도 또 방문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말산업관에는 포니 두 마리가 관람객을 맞아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승마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접 말을 타는 듯한 체험도 할수 있습니다. 농업 농촌 분야 종합 박람회로 농업 농촌의 다양한 가치와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농업 박람회. 특히 올해는 농촌 공간 계획으로 새롭게 변화될 농촌 공간을 체험하는 등 다양한 테마가 준비됐습니다. 박람회에 많이 오셔가지고요, 우리 농촌 공간 계획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시 체험 콘텐츠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 공간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8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됩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